상권을 청구하고 유엔 인권 이사회의 진정 그리고 런던 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IMO 총회 대응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국권이 연대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킵시다. 국민 어느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대착오적인 방공 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사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일본에 가서 고작 피켓 드는 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1 더하기 1이 2인지 아닌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고함 질러서 목소리 높인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여파가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에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준 변호사, 앞서 우리가 영상 봤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시위에 참석을 했어요? 네, 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까지 가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양희원영 의원, 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이 후쿠시마 해안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요, 이번 오염수 투기는 허점 투성의 이 IAEA 보고서와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미검증, 또 핵종의 생태계 축적 우려만으로도 치명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여야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자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 토론을 통해서 정쟁이 시작 이 아닌 정쟁이 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불확실성에 기인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대단히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공세에 대해서 결국 죽창가다, 방탄용 반일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비춰보면 이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유의미한 어떤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데이터나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나치의 괴벨스식 선동에 불과하고 이런 선동과 투쟁을 중단하길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도 무책임한 공포조상을 멈춰달라는 우리 어업인들 호소는 들은 채 하지도 않고 전쟁 선포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일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보면 수산물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대통령실도 나섰더라고요. 이게. 네, 대통령실과 경호처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식단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네. 아마 이 수산물 소비 진작 차원에서의 어떤 솔선수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구내식당 식단표가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메뉴 보시면 광어, 우럭, 모듬회와 고등어 구이가 제공이 되고요. 내일은 갈치조림, 소라무침, 또 수요일에는 멍게, 우럭,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바다장어와 전복버터구이, 그리고 금요일에는 물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등을 이 메뉴에 추가하면서 우리 어민들을 좀 돕고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 메뉴로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허준 변호사 설명대로 오늘 메뉴가 꼭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월요일 첫날인데 메뉴가 이제 모듬회, 광어, 우럭, 모듬회, 고등어구이라고 했는데 평소보다 한 1.5배 많은 이 식수 인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수석들도 함께 오늘 점심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뭐 일부에서는 아니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좀 불안감 좀 이렇게 좀 달래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지금 언론들도 사실 좀 양분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도 보시면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이런 식의 제목도 있어요. 수산시장에 여전히 사람 많고 또 뭐 네. 소금도 여전히 뭐 사재기 이런 거 없고 뭐 이런 어떤 표현의 어떤 언론들도 있고 또 일부 언론은 어민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 뭐 그걸 제목으로 뽑았고요. 이런 속에서 사실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오염 처리수가 생태계에 우리나라 특히나 이 어업의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이게 후쿠시마는 동해안, 그러니까 태평양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도 지금 현재는 걱정 없 다 현재 드시라라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이게 1년, 뭐 4년, 5년 걸린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요즘 그 발표하는 거 보시죠.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어떤 뭐 농도라든지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매일매일 어떤 수치를 보면서 조금은 안심을 시키고 비판을 하더라도 어민들이나 혹은 또는 국민들의 어떤 수산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좀 씻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네이터. 그래서 이제 이 불안감 나서기 위해서 그때 방류 직후가 아니죠. 1시부터 방류를 했으니까 곧 1시 반에 이제 바로 직후네요.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 워딩도 들어봤지만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입장표명이 없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 대국민 담화가 이제 곧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일치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일치 안 된 적도 있거든요. 최근에 의경 논란 뭐 제도입 논란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뒤집었다 이러니까 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게 정무적으로도 조금 나은 판단이겠다. 네. 여론이나 뭐 이런 것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최근에 어떤 메시지들을 보면은 매우 강한 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불의와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뭐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제 싸우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메시지 톤이 잘 이제 안 맞는 거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같은 톤으로 얘기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나오는 그러니까 두 번째 거하고 맞닿아 있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전 성동하는 세력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우리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이러면 또 이제 국민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오는 거냐 뭐 이러면서 또 뒤집어질 거예요. 오히려 네. 막 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좀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무적으로 판단이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자,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요. 일본에 대한 이런 감정도 조금 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나라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수술이 굉장히 好的. 중국인이나 장치가 수술이 能不用就 不用. 核辐射比较这个致癌东西太多了. 승전이요. 지금 우리 전화 받는 모습 봤는데 요즘에 후쿠시마 현에 뭐 관공서 식당 할 거 없이 중국인들 항의 전화가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국적 번호가 86번으로 시작될 거예요. 네. 방금 보시면 뭐 모시모시 언니쯔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까지 일본말로 하지 않고 방금 들었다시피 뒤에는 이제 중국어로 이제 항의를 한다는 건데요. 뭐 중국 그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뭐 일본에 대한 항의 표현하는 거 뭐 제가 뭐 감론을 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중국에서 바깥에 나갈 때 일본으로 이야기할 때는 크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시는 일본 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일본어로 크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올 때는 주위를 조금 이렇게 좀 살펴봐라. 혹시나 대사관 앞에서 뭔가 시위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까지 주의를 한다고 하고
또 중국 안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이 또 두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여행 가는 걸 다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이야 뭐 충분히 뭐 중국 입장에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학교에도 중국의 일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예, 학교에 투기 뭐 돌멩이를 던진다든가 그런 어떤 항의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는데 뭐 일본인 학교 거기 예 일본인 학교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천한 지식으로는 삼중수소는 원자력이 있으면 다 방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다 보면 중심적인 국민의 이익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에서 삼중수소 나오는 거 앞으로 10년 동안 만약에 배출한다면 이걸 어떻게든지 좀 알프스의 기능을 좀 이렇게 개선해서 삼중수소를 걸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지 그냥 우리는 삼중수소 무조건 10년 동안 방출할 거야. 이 태도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참 심각하구나 느낌다. 조금 전에 이제 승재현 의원이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주중 일본 대사관이 지금 중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했는데 외출할 때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말고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일본말로 크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일본 대사관 방문할 때는 주변을 꼭 살펴봐라. 이 일본에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전 변호사, 근데 이 오염수 방류 불똥이 우리나라 연예계에도 또 튀더라고요, 이게. 네, 밴드 자우림의 이 가수 김윤아 씨가 네.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 자기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며칠 전부터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서 빛도 들지 않는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한 영화 속 장면을 빗대기까지 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이 응원과 비판 의견이 쏟아지면서 댓글이 무려 8천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 또 입국 닫, 그러니까 입을 꾹 닫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발언이다, 감사하다 이런 응원을 보낸 사람도 있었고요. 방류에 대한 공포를 과장해서 괴담을 퍼뜨린다는 원색적인 악플과 비난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악플 본 가수 김윤아 씨는 우와,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 와주시다니 라고 다소 의연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전 의원이 네. 김윤아 씨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이 된 겁니다. 네. 김윤아 씨가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려면 며칠 전부터가 아니라 2011년 원전 사고가 났을 때부터 분노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는 처리도 안 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가 됐었는데 네. 김윤아 씨는 2016년과 2019년에 일본에 가서 청어소박 먹으면서 먹방을 찍기도 했다. 아하.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말이 안 된다. 이런 글을 쓴 건데요. 네. 여기에 정유라 씨, 최순실 씨, 그러니까 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도 김윤아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윤아 씨가 이 옛 트위터 X에 RIP 지구, 이게 지구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이고 김윤아 씨가 이걸 붙여서 올렸거든요. 이걸 적은 것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내가 중졸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일본은 지구에 안 사냐, RIP 지구라고 하면 일본은 도대체 어디 산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일본은 뭐 단체로 방사능 면역이라도 있는 거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생선도 먹고 비도 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국민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만약에 지구를 오염시킬 정도의 오염수를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 푸는 것인데 과연 자국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네. 공부를 해서 비판을 하려면 공부를 해서 국제원자력기구 들어가서 알고 비판을 해야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과학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 몰라 아무튼 맞다 이러고 하면 안 창피하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윤아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전부 뭐 SNS를 통해서 이런 비판들이 나와서 저희가 목소리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김윤아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고 연예인이라고 자기 의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걱정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이고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그럴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연예계까지 불통이 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조금 전에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끝장 토론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불안감 좀 빨리 좀 크게 좀 씻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파장까지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 지로를 다하라 이런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77.77%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대표 오른 이 대표. 자, 이 1년 동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 앵커의 픽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 보통 취임 100일, 취임 1년 뭐 이러면은 기자간담회되고 하는데 오늘 좀 조용하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원래 이 정치권에서 이럴 때 통상 기자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행사도 하고 1주년 기념한 메시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좀 조용합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신에 좀 지나서 31일에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오늘 목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정황들을 보면은 이 대표가 사실상 1주년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특별한 소회를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당 일각에서는 지금 기자회견을 설령 한다 한들 자신에 대한 검찰,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정부를 향해서 정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메시지 외에 나올 것이 더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행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당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로 간담회 한다는 얘기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1박 2일간 민주당에서 워크숍이 진행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 대한 전략도 논의를 하고 또 내년 총선에 대한 토론도 이어갈 예정인데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1주년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강조했던 건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입니다. 약육 강식,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 이거 잘 지켜졌나요, 1년 동안? 결과로 봐야죠. 뭐 이게 뭐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봤을 때 민생이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서 기억에 남았느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언론 보도 하나를 이제 봤는데 취임 100일 했을 때 한 언론 보도거든요. 네. 소통과 리더십 실종, 방탄, 분열,
취임 100일 이재명의 성적표. 아, 취임 100일 때 그런. 예, 예.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냥 복붙해가지고 지금 딱 1년에 해도 똑같이 지금 내용에.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 수사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본인이 사실은 그거는 해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은 대장동 사건 때 이제 과거에서 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를 했을 때 그냥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좀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당이 좀 끌려오게 된 거는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취임 1년 동안에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는 건 저희도 여러 번 이제 받고 전해드리고 했는데, 다섯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얘기가 보니까 9월에 임시 이제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 보니까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주가 될 텐데, 그렇다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란 말이죠. 추석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검찰한테 물어봐야죠.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할지 안 할지는. 왜 그러면 추석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추석 밥상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수사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를테면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요건이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안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김문기 기억나냐 안 나냐, 그리고 백현동 국토부 압박을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다음에 성남 FC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대장동 배임 뭐 그리고 뭐 정치자금 문제, 그리고 백현동 지금 배임,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까지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김문기 처장을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저는 이거는 기소는 희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법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무리한 수사라고 예를 들면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일부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거를 본인의 리더십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방탄이라는, 이제 뭐만 하면은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 위한 거다, 지금 뭐 이렇다면은 지금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 이런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자초지종이 어쨌든 지금 뭐 9월 안에 뭔가 좀 큰 분수령이 좀 생길 것 같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 이 발언 중에 저희 제작진이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월별로 이렇게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해봤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자, 2022년 8월, 지난해 딱 1년 전입니다. 당대표에 선출이 됐고요. 그 다음 달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출석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또 검찰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2월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또 출석을 했고, 대장동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본회의에서 야당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 체포 영장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앞에 사적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부결로 귀결이 됐죠. 자, 3월에는 자, 이 의혹 관련해서 어쨌든 부결이 된 이후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6월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 출석을 했죠. 그리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난주입니다. 불구속 입건이 됐고, 자, 이건 관련해서 본회의가 없는 이 정기국회 기간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때 다섯 번째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종훈 시장님, 우리가 네.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쭉 정리해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당내 악재도 그동안 한 1년 동안 뭐 여러 건 있었어요. 봅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딱 갖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게 돈봉투 의혹 사건이거든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건네서 매표 행위를 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사실은 기반이 돼야지만 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의 투표 행위를 돈으로 매수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러니까 그 상임위 활동 내에서의 코인 그 이 거래 내역 사건이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저는 왜 가장 문제가 있냐면 이건 사실 국민 감정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매를 들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엄중하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될 대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도리어 더 당내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채찍을 들거나 매를 들거나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는 모습. 이런 게 바로 1년 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당의 이런 큰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엄단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1년의 성적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최근에 또 있었죠. 이 혁신이 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 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끝내기도 했지만 이런 논란들도 이재명 대표 1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의 1년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점수로 치면 몇 점을 줄까요?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네. 점수보다 꽈락이다. 어쨌든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고 네. 또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네.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됐고 또 우리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왔죠. 예. 그래서 내로남불 이미지가 고착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보면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고 그 자살골을 쌓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득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민생과 경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성과 없잖아요. 대신에 방탄, 내로남불, 네. 네. 뭐 도덕성, 또 팬덤, 뭐 이런 것밖에 사당화, 이런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글쎄요, 한 85점 정도. 당대표 취임할 때부터 수사 중이었고 지금도 계속 재판받고 있고 또 소환도 앞두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민생 입법이라든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 혁신이 되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혁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추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에 대한 것들은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레이터 꽈락과 85점 저희가 뭐 나눠서 이게 비교하려고 나눈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친명과 비명 간에 이렇게 확 갈리는 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도 85점을 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아쉬운 점밖에 없어요. 그럼 뭐를 근거로 이게 85점이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현근택 변호사는 약간 친명 쪽에 가까우니까 그런 거고 비명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박하게 내린 것 같은데 잘한 게 별로 없다.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거 노력은 하기는 했어. 예를 들면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뭐 간호사법 이런 거 하려고 했지만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민생을 챙기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없다.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승재원 의원이 아까부터 계속 고심하시는 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시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승재현 의원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잖아요. 딱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1년 점수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어떤 정치색을 나타낼 수 없는 또 집단이고 또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몇 점이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정당의 어떤 리더, 정당의 대표는 현재에 있는 이 현안을 어떻게 영어 써서 죄송한데 브레이크스루 이걸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현재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리스크가 아니라 과거에 그 당대표가 안고 있었던 리스크예요. 그러면 그 리스크는 분명히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당대표라는 어떤 뒤편에 숨어서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김준일 에디터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일 처음에 대장동 사건 나왔을 때 저는 과감하게 영장실질심사 딱 들어가서 만약에 그때 영장 기각됐으면 지금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장 기각에 대해서 판단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나와 있는 게 쌍방울 사건하고 이제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한 영장을
검찰은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청구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번이 두 번째 기회일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기회에 정정당당하게 딱 영장 청구하고 사실 국회에서 선택하는 거는 체포에 대한 부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게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법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정의롭고 옳은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건이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구속영장이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그 당대표로 이끌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당대표가 하기에 그 과거의 일이 당대표가 현재 이끌어가기에 조금 부적절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서 분명히 구속영장 발부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 살아있는 생물을 얼마만큼 키울까는 당대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점수가 올라갈 일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명, 비명의 평가,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승재원 의원의 평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오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철저하게 방탄일색 민생 외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수락연설을 통해 약속했던 미래준비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혁신하는 정당, 통합된 민주당, 이 슬로건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불법과 부정부패에 갇혀 있었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유능한 나머지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이 둘로 쪼개진 상황입니다. 취임 1년, 지난 1년 내내 국민들께서 기억나는 건 검찰청사에 소환되는 모습들, 또 법원에 재판 가들어 가는 모습들, 또 기소까지 됐는데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고 읍소하는 모습들, 이런 일들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사법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법 리스크의 1년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1년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MBS 조사고요. 자, 8월 28일, 작년 8월 28일 취임해서 9월 둘째 주에 31%였습니다. 그러면서 30%, 27%, 26%, 8월 셋째 주 23%까지 최저를 기록했다는 계속해서 하향세로 나오고 있는 이런 추이 보셨습니다. 앞서 허주연 변호사도 설명을 했지만 오늘 내일 민주당 의원들 모여서 1박 2일 워크숍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1년에 대해서 아마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의원들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얘기들 나올지 주목이 되는 그런 자, 이 육군 사관학교에는요 광복군 독립군 영웅 5인의 흉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까지 해서 5인의 흉상이 설립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 흉상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앵커의 백에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국방부에서는 왜 갑자기 이 흉상들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국방부에서 얘기하기로는 흉상 주인공들의 이력 중에 다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육사에서 이분들을 기리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철거한 뒤에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게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홍범도 장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육사인데 네. 여기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흉상으로 만들어서 기려야 하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경력이 있나 보죠? 홍범도 장군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던 이 1927년에 소련 공산당이죠. 이 볼셰비키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문제를 삼은 건데요. 그런데 이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 이전 정부에서 네. 이 흉상을 설치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홍범도 장군 유해가 78년 만에 공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고구로 돌아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분을 기린다고 하면서 탄피 300kg을 녹여서 이 흉상들을 만든 거거든요. 불과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데 정권이 바뀌어서 어차피 이분의 이력은 그때도 볼셰비키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었음일진데 그렇겠죠? 지금 갑자기 이게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이 공산당 이력이 있다는 것이 철거의 이유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요. 홍범도 장군은 이미 해방 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러시아도 승전국이었거든요.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다가 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공산당에 많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공산당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극장지기로 활동하면서 동포 사회를 돌보았던 그런 이력도 있고요. 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활동한 이력은 없기 때문에 이 공산당 가입 이력 자체가 과연 철거 이정은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치권에서도 이 흉상 이전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바랍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열한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부분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이시고 또 한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신 분입니다.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이제 독립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흉상이 설치가 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세미나가 열려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정신적으로 이제 독립군을 계승한다 이런 세미나가 열린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흉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라보면서 그냥 국민적인 뭐 이게 역사 내전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벌이겠다라고 저는 지금 읽히는데 역사 내전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뭐 이런 류의 이제 역사 내전이 있었죠. 근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서 맞는 거냐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전에 그 이제 허전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때 홍범도 장군이 있을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동맹이었어요. 맞아요. 예. 예. 2차 세계전쟁. 예. 2차 그러니까 반파시즘에 맞서가지고 연합군을 이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주나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중국 공산당 아니면은 그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맨손으로 막대기 들고 그러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싸잡아서 지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오펜하이머에 보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그 뭐 공산당하고 친했던 이력을 가지고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의 보안 취득권을 완전히 뺏어버렸는데 작년에 12월에 2020년 12월에 미국에서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의 애국심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합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더 넓게 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지금 좁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홍범도 장군 이력을 보니까요, 뭐 조금 전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조금 전에 고 하나
다시 바꿔주세요. 박정희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 잠수함이 건조가 됐는데 그때 홍범도함이라고 지명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를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육사 내 홍범도 흉상,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해서 이전하는 이런 검토. 각 정부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방부 안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데 이것도 철거한다 그러고 박근혜 정부 때 지명했던 홍범도함, 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이름도 좀 바꾸는 걸 검토해보았다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저도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국방부가 생각해야 될 우리나라의 안보관과 외교부가 생각해야 될 안보관과 통일부가 생각해야 될 안보관이 달라요. 국방부는 제1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북한하고 싸우는 그 내용이 북한이 지금도 공산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국방부 안에서 김홍도 장군의 흉상을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그거를 독립기념관으로 보낸다는 것은 저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국방부의 주적이 있고 국방부 안에서 공산당의 이력이 있는 사람의 흉상을 지워서 그 사람의 이력을 지우는 게 아니라 홍범도 장군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독립운동에는 굉장히 봉우동 전투에서 너무나 협격한 공적을 세우신 장군이세요. 네. 그러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서 독립의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그걸 북한을 주적으로 대상하는 육군사관학교에 저 북한이 공산당이고 쟤들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는 사람을 흉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는 약간 아노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게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운동의 그 역사적 사실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장소가 부적절하니 그 국방부에서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서 이분의 장군의 모습을 더더욱 기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인식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금 국방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곳인지를 생각한다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또 의견도 있을 수가 있네요. 자, 이번 논란이요. 좀 전에 야당 의견도 들어봤지만 여당 내에서도 비판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피치 못하게 잠깐 공산당의 몸을 담은 것과 정률성처럼 적극적으로 중공군과 공산당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 죽이는 데 기여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홍범도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정률성 역사공원을 폐지하고. 의견 다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이종근 실장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죠. 조금 전에 얘기 들었지만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유불급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거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여당 내 목소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일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 중에 이렇게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에 귀의하거나 거기에 입당한 사람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사실 우린 잘 몰라요. 무지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자, 홍범도 장군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 홍범도 장군의 이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역사에 있는 자유시 참변입니다. 1921년에 스보보든이라는 도시가 원래 러시아어로 자유라는 뜻인데 이 도시가 왜 유명해졌냐면 우리한테 당시에 봉오동 전투 때문에 일본이 그 우리 독립군들을 굉장히 탄압합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그 독립군들이 홍범도 장군, 이범석 장군, 김자진 장군의 독립군들이 전부 다 이 자유시에 몰려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이 자유시에 백군, 그러니까 멘쉐비키 쪽에 있는 고려 혁명군이 있고요. 아까 보시비키 쪽에 고려 혁명군이 있고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간도에서 오는 우리 독립군들을 중국에 그 도적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저길 내려놔라. 그러니까 무기 다 반환해라. 무장해제. 그때 무장해제 못하겠다라고 한 그런 그 대한 의용군을 죽여버립니다. 얼만큼 죽이냐면 수백 명이 죽고요. 거기서 수백 명이 또 완전히 또 이 유영을 갑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이 어느 편에 섰냐면 고려 혁명군 편에 서서 바로 재판에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 재판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력 때문에
자유시 참변의 홍범도의 책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이범석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은 당시에 나 무기 못 내려놓겠어 그러고 만주로 돌아와서 다시 항일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소련의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아니라 이 이력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그 안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레닌으로부터 총을 받습니다. 권총을 받아서 끝날 때까지 그 카자흐스탄에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역사에 다 논문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레닌이 왜 다음에 불러서 권총을 줬을까? 바로 볼셰비키 편에 서서 자신들과 함께했던 대한의용군을 처단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 홍범도 장군이 물론 봉오도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지장입니다. 하지만 자유시 참변과 과연 전혀 별개의 문제였을까? 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 패널 네 분 얘기를 쭉 들으셨지만 어쨌든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 이런 이력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거 잠시 그 당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몸담았던 거 아니냐. 이거보다는 우리 독립에 더 지대한 공을 세운 부분들이 더 크다. 어쨌든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흉상 철거 이전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매듭이 씌어질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피해한 것도 있으셨습니까? 범행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기 많이 발견됐는데 고백 못하셨습니까? 정신질환 약 고백 중단한 이유 무엇입니까? 지난 주말 또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 또 무분별하게 지금 나돌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마지막 앵커이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준 변호사 먼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피의자 모습 봤는데 이 사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 26일이죠.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반쯤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3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약 2시간 40여 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아하.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피의자가 경찰에 당시 대치하면서 자신을 자해하겠다 이런 위협도 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뭐 테이저건이라든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서 제압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또 치킨과 소주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치 중에요. 근데 경찰이 일단 이 사람을 대화로 설득해서 흉기를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프라고 하죠. 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치킨과 소주를 또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라프 우리 승재연이 참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라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끌고 뒤쪽에 특공대가 출동해서 기둥 뒤로 다가가서 제압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설득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흉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모두 8점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 2점 외에도 가방 속에 6점의 흉기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처음 보도됐을 때 총포도검에 관한 관리법 위반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들이 모두 주방용 도구였기 때문에 주방용 도구요? 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이런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요리 도구로 쓰는 흉기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10년 전에 요리사로 일할 당시에 소지하게 된 흉기들이라고 하고 네.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에 싣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4년 전 피의자가 조울증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 복약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검사가 검출이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 범죄 현장에 대한 영상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서 2차 피해 우려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의자는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전 문제로 범행 저지른 거 맞습니까? 금전 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줘서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흉기 많이 발견되는데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요. 혹시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해요. 자야 의도로 범행 저지른 거 확실합니까? 아니, 없었어요. 승전이요. 조금 전에 허준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고 왜 그전에 서현역 사건이나 신림동 사건이나 이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무차별하게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시민이 이 휴대폰을 들고 다 촬영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 나오는 그 사진이 국민들 앞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 사진이 범죄의 진범을 잡거나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보스턴에서 마라톤 할 때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상으로 그 모아서 범인을 잡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영상을 정부에게 제공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의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촬영하시되 그 영상의 목적을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에 제공하시지 절대로 유튜브나 개인의 SNS에 올리시는 일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물론 올릴 수 있겠지만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